찜집이 있어? 어머! 오. 그래, 여기가 찜집이네. 그래, 이 집이네. 한옥을 가져 만들어 고풍스러운 느낌과 세련미가 공존하는 곳이야. 북적이는 사람들로 맛집 인증. 사장님. 네. 사장님, 여기 어떤 게 제일 잘 나가나요? 등뼈 전문점이어서요. 네. 등뼈 요리로 된 메뉴가 제일 잘 나가고요. 메인 메뉴를 시키고 토핑이 빠질 수 없지. 묵은지랑 쫄면 사리? 한참 걸었더니 배고프다. 자, 맛있었습니다. 오, 양이 많네요. 소짜인데. 드디어 기다리던 와인 숙성 등뼈구이. 맛있겠다. 등뼈구이네요. 와, 잘 구우셨는데요? 오늘 제대로 뜯어봐야지. 맛있다. 이거 맛이 소스랑 약간 그 백립인가 립 맛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. 사장님, 네. 저 여기 뿌려져 있는 소스 좀만 따로 주시면 안 돼요? 예, 따로 갖다 드릴게요. 네. 기본 소스가 맛있다. 발라져 나온 소스가 양념이 딱 내가 좋아하는 맛인 것 같아. 살짝 단 맛이 좀 강하고 고추장으로 양념하신 것 같은데. 어, 신기하다. 매운 맛이 그렇게 뭐 느껴지지 않고. 네, 와인 소스요. 아, 소스가 와인 네네. 소스인 거예요? 이게 와인 향이 확 나네. 네, 뜯어 먹으니까 살짝 좀 짜긴 하다. 근데 확실히 고기가 젓가락만 돼도 살이 다 이렇게 쏙쏙 빠지네. 되게 부드러워. 어, 맛있어 보여. 진짜 백립, 그 립 좋아하는데 그 립 맛이랑 진짜 거의 흡사한 것 같아. 그 립이랑 이 숯불구이랑 살만 발라서 나눠놓고 먹어만 보고 살만 보고 얘기한다면 솔직히 가늠할 수는 없을 것 같아. 오히려 립보다 이게 더 싸겠다 사실. 그러면 레스토랑 가서 립 먹으려면 4만 원, 5만 원 줘야 되지 않나? 연인과 다정히 먹는 모습 부럽네. 연인은 남자면 살을 발라주고 여자친구랑 오면 그렇게 발라주시죠? 나는 여자가 알아서 발랐으면 좋겠어. 자기가 먼저 좀 챙겨줄 줄 알고 뭔가 발라주고 해도 받는 남자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요새는 챙겨주기만 하는 것 같아.